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인공은요. 네. 참 귀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심장병 어린이들을 가장 많이 수술하신 선생님. 네, 이렇게 네. 아, 성함은 정확하게 몰라도 어딘지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심장 전문병원이죠. 부천 세종병원 회장이신 박영관 장로님 모셨습니다.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심장병 어린이 그 생명을 몇 명이나 이렇게 구하셨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기록도 있나요? 예, 오면서 내가 통계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예, 예. 어른들, 아이들 합해서 약 3만 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반이 어린애였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이들을 수술해 준 거예요. 네. 한 3만 5천 명 되는 셈이에요. 이야. 특히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아이들은 한번 수술만 하면 네. 정말 사는데 그때 그 문제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뭐 아주 한 번의 수술로 네. 평생을 정상인과 똑같이 살 수 그러니까. 있는데 적기를 놓치면 완전히 불치의 병이 돼버려요. 그래요. 네. 네. 이 부천 세종병원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주고 지정한 그러니까 개인 병원들은 유일한 심장 전문 병원인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그 1989년도에 예. 우리 병원이 하도 이제 심장 수술을 많이 하고 하니까 보사부에서 한번 조사를 나왔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느냐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학 병원에서도 못하는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사부에서 의논해가지고 심장병 특수진료기관으로 예. 제1호로 했는데 제2호는 없어요. 제1호로. 그 유일하네요. 유일하게. 네. 요새는 외국 아이들도 진료를 많이 하시죠, 치료를. 예, 그 외국 아이들을 유료 환자, 무료 환자를 나누는데 예. 무료 환자는 이제 최성규 씨하고 옛날에 어린이 보호재단 때부터 이제 그 외국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예, 했는데 예. 그게 이제 1989년부터 시작을 해서 네. 재작년까지 1,000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Save the Children으로 됐고. 예, Save the Children. 그래서 1,000명인데 지금까지 또 뭐 한 2년 지났으니까 1,200명. 1,200명. 예, 지금 됐는데 그게 아마 한 병원에서 그렇게 1,000명이 넘은 건 아마 세계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케이스인데 네.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셨구나라고 네. 느끼실 때가 여러 번 있으셨죠? 아니, 여러 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예. 심장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 대개 10kg 이상 그렇게 되면 뭐 한 몇 개월이 돼야 되는데 예. 태어나자마자 바로니까 한 2kg, 3kg 이런 아이를 심장 수술을 했어요. 정말 걔는 못 살릴 줄 알았어요. 아, 그거 어떻게 칼을 대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면 죽는데 예. 예. 곧 숨이 넘어가는데 예. 이제 걔를 수술을 해서 이제 겨우 살렸는데 예. 정말 걔는 하나님이 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이름을 김세종으로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예예. 예. 정말 참 하나님의 역사하신 정말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케이스였어요. 네. 진짜 보람 있으셨겠어요. 예. 김세종으로. 예. 예. 그래요. 우리 저 수술은 분명히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지만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살리고 죽이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또 본연히 살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예. 뭐 그게 조그만 그걸로 그냥 되살아나지 못하고 예. 하늘나라로 가는 거 보면은 정말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이렇게 그러면서 그 동안에 많은 생명을 살리면서 사실 병원도 굉장히 성장을 했잖아요. 성장했죠. 그 심장 병원의 성장과 함께 나의 신앙도 같이 성장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요. 내가 조용기 목사를 예. 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1984년부터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은 또 따로 그 심장병 아이를 도우고 계셨더라고요. 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은 그 앞에 큰 그 폐지 모으는 큰 트럭 같은 게 있는데 예. 거기다 신문지를 갖다 놓으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그 심장병 아이들을 도와줬어요. 어. 어떻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도와주고 계셔서 이제 우리하고 가서 우리가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우리한테 보내주면은 잘 치료를 해서 보내주겠다. 그때만 해도 우리 병원의 성적이 제일 좋았거든요. 예. 우리나라 대학병원 다 합해서 그때 대학병원에서 수술 심장 수술을 하고 있는 병원이 연세대학하고 서울대학밖에 없었습니다. 네. 예. 우리 병원에 뛰어드니까 세 번째 병원이죠. 그런데 이 연세대학하고 세브란스 연세대학하고 서울대학보다도 우리가 성적이 더 좋았으니까요. 목사님도 우리 병원에다가 맡기는 게 더 안심이 되겠. 그래서 우리 병원하고 이제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만나면서 조금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 정말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그게 이제 뭐라 그러나 그 콩나물에 물 주듯이 예. 잘하고 뭐 언제 물은 밑으로 다 빠져나갔는데 언제 콩나물은 자라있고 그런 식으로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렇구나 항상 긍정적인 걸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설교가 좋아서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내가 열심히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앙이 전혀 없으셨고 조용기 목사님을 예. 만나시면서부터 예, 그럼요. 예. 말씀이 좋아서 예.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예, 나가시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요. 예. 계속 꾸준히 예. 그러다가 이제 내가 사실 깊이 뭐 성경 공부도 예. 좀 하고 한 거는 근 2000년도에 들어서 예. 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대학을 또 성경 학교, 성경 대학, 성경 대학원을 다 졸업을 했는데 네. 예. 6개월 과정 아닙니까? 거기 지금 거기 이해숙 그 권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직접 날 가르쳐 주시고 그러신 예. 분인데 그분한테 물으면 내가 제일 개근상이 열심히 성실하시고 예. 그래서 그때 정말 그 강의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던 게 지금도 예.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그런데 심장병 수술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어떤 심장병 수술에 관심을 갖게 됐던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치료가 있었을 텐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내가 이제 그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자기가 무슨 과를 할 건지 하는 그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인턴 때 정했습니다. 의과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인턴 때 하는데 흉부외과를 택했는데 흉부외과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까? 폐 쪽이 있고 심장 쪽이 있고. 예. 근데 나는 심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서울대학의 이영균 교수님이라고 내 스승인데 그분이 미네소타 대학에 가셔서 심장 수술을 처음 배워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1959년도에
심장 수술을 처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 일찍 야. 시작했네요. 예. 그게 이제 대서 특필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 보니까 아, 이게 새로운 학문이구나 싶어서 난 뭐 새로운 학문이라고 하면은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날 이렇게 그러셨네요. 좋은 일을 맡기시려고 예, 예, 예. 준비하신 이래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렇게 어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컨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때 그걸 보게 했구나 예. 하게 하셨구나라고 느껴지지만 그 과정은 어떠셨어요? 그냥 뭐 쉬우셨어요? 왜냐 우리나라에 그 먼저 전문가가 없었다라는 거는 배울 사람도 없을 그렇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선구자니까. 네. 예. 서울대학에 이제 이영윤 교수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이제 그걸 배워 오셔가지고 예. 이제 기술을 퍼뜨렸는데 그때 서울대학하고 세브란스밖에 두 군데서밖에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서울대학에 이제 그 내 선배들 교수들이 이제 그걸 이영윤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것들을 그때 우리는 정말 어깨 넘어서 배우기도 하고 직접 손잡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배웠고 내가 인턴 레지던트 마친 때가 이제 1969년도인데 그때 이제 내가 군대에 가가지고 있다가 간 게 한양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예. 네. 한양대학병원에서 내가 독일에 유학이 아니고 내가 취직이 돼서 갔어요. 네. 독일 듀셀더프 대학병원이라고 유명한 심장수술하는 병원에 그 유학생으로 간 게 아니고 취직이 돼서 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월급을 독일 사람하고 독일 의사들하고 똑같이 받는 거지. 예. 이미 스카우트 되셨네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그 독일에 가서 또 그 심장 수술을 배운 게 네. 내한테는 정말 결정적인 거고 또 그것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가지고 예, 예. 예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나 하는데 그 처음에 1년 과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뭐 금방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다시 저 편지를 쓰고 내가 도저히 1년 가지고는 다 못 배우겠으니까 1년을 더 좀 연장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 한양대학 교수한테 허락을 받고 1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그때 내가 꼭 더 하고 싶었던 게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어떻게 케어를 하는가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예. 중환자실에서 한 너댓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환자한테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회복기에 네. 그 시간을 넘기면은 사는 거고 예. 그 밤을 못 넘기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 죽는 사람들은 그 밤에 죽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야간 근무를 해야 되겠다. 보려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중환자실 야간 근무예요. 힘드니까. 예. 그건 내가 해주겠다고 하니까 서로 좋아하지.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6개월 동안 내가 도리를 해가지고. 그걸 내가 다 맡아서 하면서 정말 거기서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환자를 의사가 수술을 해놓고 오면은 피가 어디에서 나오는 게 주로고 또 그 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약은 어떻게 써야 되고 그 약을 희석하는 법은 이렇다 하는 게 전부 다 프로토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죠. 그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이 네, 네. 그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예. 그 간호사들이 그렇게 분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야간 근무하면서 그것까지 배우셨구나. 다 배워와서 우리나라에 써먹으니까. 그러니까 예. 생존율이 그 뭐 높아지죠. 생존율이 확 좋아지죠. 예. 예. 그렇게 이제 선진 기술 그 당시만 해도 독일이 이제 우리보다 앞섰잖아요. 굉장히 앞섰죠. 예. 그 배우셨어요. 예예. 근데 지금 권사님 우리나라가 이 수술 특히 심장병 수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그래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예,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예. 뭐 중국에서 예. 수술 받으러 우리나라로 오는 예. 경우가 많다 그러네요. 많아요. 그 장로님이 그 선구자시잖아요. 뭐 선구자라고 하기보다도. 예. 그 이제 우리 병원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이제 그렇게 외국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다려가다가 예. 해주고 하니까 그 외국에 있는 어른들 심장병 예. 환자들도 세종병원이 심장병은 잘한다 하면서 우리 병원을 찾아오기 시작한 게 그럭저럭 한 10년 됐어요. 네, 네. 10년 되는데 최근 한 4, 5년 동안은 1년에 두 배씩 이렇게 늘어나요. 지금 1년에 외국에서 와서 심장 수술을 받고 예. 가는 사람이 한 1,000명 가깝게 돼요. 1,000명이요? 돈을 내고 와서 받는 사람이. 유료 환자가. 아. 정말 특히 이제 그 구소련권 예. 네. 구소련권하고 중국 환자들이 예. 많이 찾아와요. 네, 네. 우리가 그 무료 환자들을 예. 그렇게 많이 안 했으면은 그렇죠. 거기에서 또 어떻게 알고 예. 우리 병원으로 오겠어요. 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구소련권의 하나인 카자흐스탄에서 예. 의사가 우리 병원에 한 몇 번 와서 보고 훈련도 받고 가고 하더니 그 사람이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그 자기네들하고 합작으로 카자흐스탄에 심장병 전문 병원을 하나 만들었으면 해요. 예예. 예. 그래서 3년 전에 가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대서 병원을 짓고 설비를 다 해놓으면은 예. 우리는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또 거기 있는 인원들을 다려가지고 1년에 100명씩 다려다가 우리 병원에서 훈련해서 보내주고 100명이나요? 예, 직원들을 그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 그게 우리나라하고 카자흐스탄하고 직접 계약을 한 거는 우리 병원이 처음일 겁니다. 네. 그 병원 이름이 뭐예요? 세종 유라시아 병원. 네, 그래서 그게 로얄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병원 그 브랜드를 쓰고 네. 교육 시켜주고 또 우리 병원에서 1년에 두 번씩 가서 직접 손잡고 수술해주고 그걸로서 1년에 매출액의 5%를 네. 우리가 받기로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싱가포르 같은 데가 의료 수치를 되게 맞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그렇죠. 되게 많이 가는데 지금은 어느덧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료 기술을 배우려고 오고 예, 기술진에 나가게 예. 되고 너무 참 감사한데 장로님 말씀에 잠깐 나왔지만 내가 그렇게 무료 심장 수술을 해주지 않았던들 어떻게 알려지기 시작했겠는가 그렇죠. 이런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참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네. 그때 고 한 명이 아니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먼저 이걸 정말 해야 되겠구나 싶었던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내가 이제 1982년부터 이제 심장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예. 그때는 우리나라에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수술을 못 받고 적체되어 있는 사람이 2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걔들을 먼저 수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입술 파래지죠. 예. 그 친구들. 2만 명을 수술하는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1989년까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만 수술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후천성 심장병, 그러니까 관상동맥 질환이다, 네, 네, 네. 협심증이다, 심근경색이다 이런 환자들이 또 우리나라에 막 급격히 예. 증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여유를 가지고 외국에 있는 아이들,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을 도와주면 어떻겠나 예. 그런 생각을 했죠. 했는데 그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아무의 잘못도 없이 우연히 태어난다는 거죠. 기형으로 그냥. 그래요? 기형으로. 가족력도 아니고. 가족력도 아니고. 그럼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을 적기에 예. 수술만 해주면 한 번의 수술로 평생을 정상인과 네. 똑같이 살 수 있는데 예. 이 적기를 놓치면은 아주 현대의학으로도 불치의 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걸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89년부터 최성규 씨하고 연변에 다니면서 제가 한게뭐 있다. 그때 뭐 그런. 그럼 한 가지는 뭐예요, 장로님? 하나는 가정력과 관계없이 그냥 태어난다. 예. 그다음에 적기에 수술만 해주면 정상인과 똑같이 살 수 있다. 적기를 놓치면 죽는다. 아, 죽는다. 예. 그래요. 제일 먼저 수술한 사람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수술한 사람? 그래서 걔가 강수월이에요. 강수월인데. 수월하게 했어요? 수월하게 한 건 아니지만은 예. 재작년에 우리가 1,000명째 예. 수술을 하는 아이가 무료 무료, 수술. 무료 수술을 하는 아이가 베트남 아이예요. 예. 네. 그래 이제 강수월이를 찾았죠. 처음 수술하는 1번 1번 1번을 찾으니까 걔가 지금 28살이 아, 돼가지고 예. 벌써 지금 그래서 이제 걔를 찾아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첫 번째하고 첫 번째 아이하고 예. 만났죠. 네. 오. 네. 그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 기도도 해주시고 아. 정말 많이 도움을 해주셨어요. 네. 1번과 1,000번의 만남 첫 번째. 너무 의미 있네요. 아, 정말 그죠?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죠. 예, 예, 예.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되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고 들었거든요.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근데 그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개근상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네. 공부 잘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도 조용히 목소리 비슷하세요. 그 혹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장로님이 아, 난 정말 이분들이 나의 롤모델이다. 난 이분들을 좀 어떻게 닮고 싶다. 이분들이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뭐 그런 롤모델 있으세요? 모세가 아니었나. 모세. 누구한테든지 모세의 그 리더십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광야를 누비면서 그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가실 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그렇게 큰 리더십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리더십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건 믿음에서 나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모세의 리더십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구나. 십계명이라는 걸 딱 내걸고 예. 뚜렷한 목표를 딱 내걸고 그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 그건 정말 요즘도 왜 그 비전이나 미션이 잘 돼 있는 조직은 예.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니까 잘 된다 하는 그게 뭐 모세를 보면 금방 알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병원을 열어놓고 한 10년 전부터 예. 제2 병원을 만들 부지를 하나 마련해 주십사고 이제
매일 기도 제목이 그게 꼭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한 10년 전에 파주시에서 우리 병원을 파주에 와서 좀 열어주면 좋겠다. 유치. 예, 유치를 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시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그 땅을 정말 좋은 자리에 예. 그걸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금년 중에는 이제 우리 재단으로 넘어올 겁니다. 넘어올 때 10년이 걸렸죠. 네. 10년이 걸렸는데 그게 4만 5천 평이에요. 4만 5천이요? 이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4만 5천 평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거기다 이제 급성기 병원, 그러니까 뭐 세종병원 같이 뭐 응급실도 있고 네네. 그런 급성기 병원. 그 뒤에는 이제 노인 전문 병원, 그 다음에 치매 병원, 그 다음에 제가 복지시설이라고 이제 환자들이 낮에는 거기 병원에 와서 지내고 밤에 되면 집으로 모시다 드리고 그런 제가 복지시설 또 요즘에 독거노인들을 전부 모시고 모시는 그런 주거시설 아 그런 걸 다 생각하니까 4만 5천 평도 모자라는 거예요. 아이, 욕심을 좀 내는 것도 괜찮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예. 일을 하면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제 그건 한 10년 전부터 이제 내가 기도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나 또 하나님한테 한 4, 5년 전부터 하나님 그 땅은 너무 커요. 내가 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적당한 땅을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 파주 땅은 그렇게 막 걸쳐 놓고 그거는 전체고 예, 예, 예. 그거고 그걸 또 한참 기도를 했더니만 작년에 12월 달 그렇게 한 석 달 됐네. 인천에 예. 계양구에 그 4,500평의 땅을 주셨어요. 네. 가까운 곳에. 예, 가깝고. 그래 거기는 정말 급성기 병원을 하기에 정말 알맞은 병원이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내가 이제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기에 전문 병원을 여러 개를 유치를 해서 복합 전문 병원 복합 시스템을 한번 해봐라. 뭐 세종 심장 전문 병원, 그다음에 XX 뭐 척추 병원, XX 또 뭐 무릎 병원, 또 뭐 공공 안과 병원 이렇게 하면은 내 개인의 부담도 줄어들고 예. 또 그렇게 하면 환자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야, 그 동네 좋아지겠다. 예, 정말. 그렇게 전문 병원 컴플렉스를 예. 만들어라 하는 계시가 있어서 네. 그거를 계약하기 전날 기도를 하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래서 네. 계약하셨어요? 네, 그 계약을 했어요. 오, 계약을 그 언제 했네. 그럼 그 제2 병원이 되는 거네요? 예, 세종? 그게 예, 제2 병 그게 먼저 되겠죠. 예. 그 언제 완공이에요, 그거는? 이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석 달 전에 계약하셨으면. 예, 예. 컨설팅을 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짓는데도 뭐 거기 한 4만 평을 지어야 되니까 짓는데도 한 2년이 곱박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개원 목표로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려움도 겪으셨어요? 많이 편찮으셨다고요? 내가 이 아주 병 백화점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의사 선생님이 병 백화점이라면은 괜히 미안이 되죠. 왜 그럴까요?
그러셨구나. 일단 지금 감기 걸리셨고. 네, 감기 걸렸고. 지금 예, 돌이켜보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맹장이 걸렸었죠. 그 다음에 내가 흉부외과를 하니까 폐결핵 환자들을 취급을 했어요. 예, 폐결핵. 예. 그러니까 폐 수술도 했으니까. 폐결핵이 걸렸어요. 레전드. 옮기셨구나. 예. 그래서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내가 신장 결핵이 걸렸어. 신장. 그건 어려운데 그죠? 예. 신장 결핵이 걸렸고. 그 다음에 그건 또 약을 먹고 이제 나았어요. 그 다음에 87년도에 내가 중풍을 앓았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마비가 됐었는데 이제 거의 다 풀렸지. 지금은 뭐 아주 자연스러우시네요. 예. 그다음에 내가 아이러니하게도 심장병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관상동맥 협착이 생겨가지고 관상동맥 확장술을 했지. 네. 그것도 되게 이제 스텐트만 넣으면 되는데 나는 아주 묘한 자리에 걸려가지고 그걸 큰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선생님 스스로가 의사 선생님 스스로가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셨으니까 환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환자들 마음을 내 것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내가 한 3년 전에 스키를 타다가 내가 옛날에 중풍을 앓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이 오른쪽 마비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물리치료실에서 볼이나 차라고 하니까 이 재미가 없으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88년부터 87년에 이제 중풍을 앓고 88년부터 내가 스키를 배웠어요. 예. 스키를 배웠는데 스키에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 아주 그 상급자 코스를 늘 타고 그랬는데 오, 잘하시네 그런 거냐. 그런데 한 3년 전에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왼쪽 고관절이 골절이 됐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수술하고 뭐 그냥 기부스 안 하고 누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예. 그래서 뭐 일어나서 앉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술 받고 3일 만에 뭐 뚝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파 죽겠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다시 골절이 됐어. 어떻게? 수술 한 자리가 또 다시 골절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수술했죠. 수술을 하고 그때는 기부스를 안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기부스 하고 3개월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반신을 전부 다 해놨으니까. 일어나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엉덩이에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거 뭐 완전히 이렇게 180도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의사로서 이게 늘 밥을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누워서. 네. 그러면 이 폐렴 걸리기 딱 안 맞다. 사례가 들리면 폐렴이 되거든요. 폐렴 걸리면 이제 간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일어나서 먹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데 이 침대가 이렇게 이제 여기 허리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허리 있는 데서 예, 이렇게 예, 예. 꺾이죠. 꺾이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 발치에서 끝까지가 이렇게 90도로 서는 침대가 없느냐. 침대 전체가 일어나는. 침대 전체가 일어나는 침대가 없느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수입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그러니까 3개월 걸린다.
그럼 나 그때는 다 나았지. 그렇죠. 그러네. 다 돼. 그래서 이제 내가 자면서 하나님한테 이게 좀 나를 어떻게 살려 주시는 셈치고 좋은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예. 했더니 물리치료실에 가면은 예. 사지가 다 마비된 사람을 예. 침대에 꽁꽁 묶어가지고 90도로 세우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세우는 기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위에다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90도까지 서는 건 하는데 이게 다리에 무게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부스에놨으니 그거 안 되지. 그래서 이 목 있는데 여기 뒤에 이제 기부스에다가 무게를 달아가지고 60도 저 60kg을 지탱할 수 있는 추를 달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다리에 힘은 하나도 안 줘도 예. 내가 체중이 60kg니까 하나도 땅에 안 닿아도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예. 그걸 그런 침대를 하나 만들었지. 네. 우리 서서 식사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서서. 예. 서서 식사하는 거지. 서서 식사를 하려니까 하체는 김수하고 입 있는 데가 150cm. 예. 식탁이 150cm까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것도 식탁을 만들었지. 그거 해가지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랬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침대하고를 지금 우리 병원에다 그냥 뒀어요. 그에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나는 내 나로서는 이거 그냥 누워서 받아 먹다가는 폐렴 걸리기 딱 안 맞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실 때마다 예. 그 순간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었지만 이게 그러니까 환자가 그렇게 누워서 먹어야 되는 게 얼마나 위험하며 그렇지. 힘든 일인가를 또 아시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몸소 체험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막 결국은 그때는 그 순간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이제 발견해내시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그러니까 드네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지금까지 뭐 내가 인지하고 있었던 인지하지 못했던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만져주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오시고 우리가 다 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많은 것도 가려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장로님 그렇게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역할을 감당케 하신 그 시간마저 너무나 감사한데 앞으로 그 기도 제목 중에는 네. 아까 말씀하신 제2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자. 감사. 뭐든지 다 감사해야죠. 감사할 게 하루에 내가 적어보니까 수백 가지더라고. 뭐든지 다 감사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감사. 감사. 정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네. 그렇게 사는 게 예. 좋지 않겠나. 그 이후에도 스키는 계속 타세요? 우리 집 사람한테 완전히 압수당했지. 압수당했어. 이제는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넘어지시면 큰일 나는 그런 그 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잘 그 이끌어 주신 게 예. 그때 이제 내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조금 골다공증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부러지고 나서 사진을 네, 찍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해보니까 이제는 정상 젊은 사람 뼈하고 같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참 그것도 예비하신 거 아닌가. 올겨울에는 또. 또 스키장 가시겠는데? 안 가실 것 같아요. 아, 장로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많은 은혜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